The Arctic is experiencing faster melting. If this were to go, sea level worldwide would go up 20 feet. This is what would happen in Florida. 20세기 말 인류는 지구온난화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휘발유차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경유차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린 디젤은 가솔린 차 비교해서 한 20, 30% 연비도 우수하고 CO2 배출량도 현재의 저감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지원과 연구를 할 그런 생각을. 문제는 최근 5년간 등록된 차량 석대 중 한 대가 경유차라는 겁니다. 코가 아니라 우뇌가 반짝인 독일의 발명가 루돌프 씨. 1897년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내연기관을 만듭니다. 이름하여 디젤 엔진.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경유는 휘발유보다 탄소가 많아 같은 양을 태웠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냅니다. 휘발유보다 힘이 좋고 세금이 낮아 경제적이죠. 하지만 디젤 엔진을 만들어내는 유럽에서도 90년대 중반까지는 경유차 보급이 더뎠습니다. 그런데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돼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 감축이 의무화되면서 휘발유 차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 정도 적은 경유차가 주목받습니다.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용으로 방향을 잡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이유는 BMW나 폭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업계의 로비까지 더해지면서 이른바 클린 디젤 차를 지원해주는 게 기후변화를 막는 싸고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유럽의 경유차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해 40%를 돌파한 2003년 국내에서도 내수용 디젤 승용차의 제작이 허용됩니다. 휘발유보다 싼 경유를 쓸 수 있어 좋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내뿜으니 지구를 지켜줬고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며 장려하고 나서니 국내 소비자들이 외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경유차 생산과 운영 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최근 국내에서 미세먼지 나쁨이 일상이 되자 정부는 경유차를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 물질로 이 중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소형 입자를 PM2.5라고 부릅니다.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 자체는 휘발유 차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에서 PM2.5를 만들어내는 질소산화물을 훨씬 많이 배출합니다. 질소산화물은 고온일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디젤 엔진의 연소실이 가솔린 엔진의 연소실보다 훨씬 뜨겁기 때문입니다. 엔진에서 생성된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 있는 오존과 반응해 질산이 되고 이 질산은 대기 중에 암모니아 성분과 반응해 질산 암모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차적 미세먼지입니다. 국내 연구 결과 경유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질소산화물을 10배 넘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당시 유럽 기준보다 25배나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유차 질소산화물 규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유럽 배출가스 기준을 그대로 도입한 게 문제였습니다. 국산 경유차 경쟁력 육성을 위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에 맞춘 경유 승용차의 국내 생산과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한 술 더 떠 경유 승용차들이 유럽 기준을 통과할 정도만 되면 환경 개선 부담금과 공영 주차장 이용료 등을 감면해주고 나서자 경유차의 신차 점유율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클린 디젤이 사실상 허구였음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클린 디젤을 표방한 경유차들이 질소산화물을 잡기 위한 핵심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였습니다. 이미 타버리고 남은 찌꺼기 가스를 한 번 더 엔진에 넣어 온도를 낮춰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온도, 즉 열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연비 또한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클린 디젤의 대표 주자였던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검사를 할 때만 재순환 장치가 작동되도록 조작을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작을 하지 않은 경유차는 괜찮았을까요? 실제 도로를 달리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이 클린 디젤의 연비에 감탄하는 동안 엄청난 질소산화물을 내뿜으면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경유차와 관련된 정책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우리가 그토록 따라했던 유럽에선 이미 클린 디젤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친환경차였는데 오늘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